네, 이어서 의료계 소식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직이 완료될 때까지 진료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의료 대란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강세현 기자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16곳의 의대 교수들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대학별로 사직 여부를 조사했는데 동의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98%가 넘었고 낮은 곳도 73%가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의료를 바꾸어 나가는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한 저희 전문가들의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2천 명이라는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들의 사직이 의료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교수들은 계속 환자를 진료할 계획입니다. 사직서 제출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수단일 뿐 병원을 떠나진 않겠다는 겁니다.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대위는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어떻게 운영할지 오늘 22일 회의를 열어 논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